지금 도표를 하나 보고 같이 또 살펴보죠. 보면은 지금 트랜잭션이 0, 1, 2, 3, 4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랜잭션 P 거래 수수료가 10K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거래할 때마다 10K가 북키퍼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0K가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요것을 이렇게 40K, 50K 나눠주고 40K는 다시 30K 날아가고 중간에 10K가 빠지는 것은 거래 수수료로 빠지는 겁니다. 거래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지금 10K씩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50K가 다시 20K, 20K 나눠져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UTX는 전체 어떻게 되나요? UTX 계산해 보실래요? UTX는 20K가 되겠죠? 이거는 여기 첫 번째 TX3에서 20K가 UTXO 그죠? 정확히 말하면 30K입니다. 지금 20K로 적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거래할 때마다 10K가 빠져나갈 테니까 10K가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20만 남으니까 20K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10K, 10K 넘어왔으니 이게 20K이죠. 그런데 지금 UTXO는 10K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거래가 실제 진행되었을 때 10K만 쓴다는 거지 UTXO 자체는 20K입니다. 현재 상황이. 왜냐하면 인풋으로 있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갔을 때. 지금은 나갔다고 지금 나가버렸네. 나가버렸으니까 10K가 맞고 요거는 아웃풋으로 나가면서 20K가 이제 UTXO가 되겠죠. 그죠? 근데 30K이고 지금 이 아웃풋으로 지금 안 나간 상황이니까 이거 그림은 사실 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실 때는 여기 인풋이 있고 요 아웃풋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UTXO는 30K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 마찬가지 이것도 아웃풋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20K가 UTX로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되면 10K만 UTX가 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 아웃풋이 얼마를 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펜딩 두 번 돈이 있는 것을 양쪽으로 두 번 쓰는 것, 그걸 더블 스펜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UTXO로 쓰는 거잖아요. UTXO로 쓰는데 내가 UTXO가 10만큼 있다. 10만큼 있는데 그것을 한 번은 앨리스한테 주고 또 한 번은 밥에게 주고 두 번 주는 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낼 수도 있죠. 언제 찾아내느냐 하니까 다음번 블록에 길을 갈 때 시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앨리스에게 준 것과 그리고 내가 밥에게 준 것 두 번 준 거잖아요. 10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을 줬는데 그것을 그 중에서 빠른 것을 기록하고 느린 것은 가짜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래가 돼버리는 거죠. 밥은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후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거지 거래 시점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블록체인의 기본, 1세대 블록체인의 한계가 그런 거죠. 그런데 2세대 블록체인 같은 경우, 3세대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비교적 빨리 찾아냅니다. 10분씩 걸리지 않고 빠르면 수초 내에 그건 잘못이라는 걸 찾아내요. 이것은 저희가 해시 그래프 3세대 거의 설명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거는 10분간 기다리지 않고 빠르면 1, 2초 넣더라도 수초 내에 그것은 잘못된 거래라는 걸 바로 그러니까 내가 10만 있는데 10만 있는 가지고 하나는 앨리스 주고 한 번은 바베게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뾰룽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블록체인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그러면은 뾰룽이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들킨 거예요. 들켰을 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와 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코인을 앨리스에게도 주고 바베게도 줬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준 것이 진짜고 누구한테 준 것이 가짜냐 누가 사기를 당한 거냐 그걸 판단할 객관적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마이너 마음입니다. 기록 장부 기록한 사람이 난 앨리스가 좋아 앨리스 네가 받은 것이 진짜야 그리고 밥이 받은 건 넌 가짜야 넌 사기당했어 이렇게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해시 그래프는 그렇지 않아요. 해시 그래프는 순서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키는 것도 신속하게 들키지만은 누구에게 준 것이 진짜로 준 거고 누구에게 준 것이 두 번째로 준 것. 두 번째로 준 거는 가짜 거래잖아요. 그 가짜 거래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해시 그래프 방식이죠.
이거 4세대 오픈해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접근합니다. 오픈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 지폐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고 내가 이 예를 들어서 10립이 10립이잖아요. 10립을 하나는 엘리스에게 주고 하나는 밥에게 줬다. 그게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엘리스에게 주는 순간에 이 포인트, 이 디지털 지폐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내 통장에서. 그죠? 내 통장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나요? 그 화폐, 이 10리짜리 화폐, 이걸 준다고 가정합시다. 이 화폐 자체가 또 내 통장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 그죠? 그게 내 통장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앨리스에게 줬으면 앨리스의 통장을 가리키게 된단 말이죠. 거래가 발생하는 즉각 화폐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버리는 거고, 통장, 내 통장과 이 10립짜리 지폐 간의 연결고리, 포인트는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어도, 다른 데다 한 번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4세대 방식입니다. 그럼 4세대 방식은 서버가 있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4세대 방식은 서버 없이도 또 구동을 합니다. 그게 해시 그래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서브 없이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또 오픈해시 커리큘럼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